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네. 약한 사람도 운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교동문 61번입니다. 시편 142편 교동문 61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6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평생 다하여 주 경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아멘.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오늘 우리는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설교가 있는 예배보다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좋은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 한국 교회는 설교가 없는 예배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어색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듣는 데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다, 가장 훌륭한 예배입니다. 내 목소리를 다해 하나님을 경배했다, 최고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최고의 예배를 설교 듣는 일에만 집중해 있는 아쉬움이 약간 있습니다. 설교가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요, 뭐 설교의 비중을 낮추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저는 제가 솔직히 막 찬송을 잘 부르고 음악을 많이 알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찬양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럼 저는 훨씬 더 좋은 예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내가 최고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최고의 경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치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24장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엎드려 노래하는 그 사람이 오늘 나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나의 찬양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그 영화로움으로 인하여서 내게 역사는 허감고 우리 가정의 역사는 허감고 우리 미래의 역사할 허감이 꺾여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오늘 찬양 예배가 여러분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오늘 우리의 찬양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이 진실한 신앙임을 이 찬양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여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라 터져나오는 믿음임을 이 찬양을 통해서 증명해 나가시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여,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경배가 최고의 예배와 경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최고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찬양을 반영하는 사탄의 권세가 꺾여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여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한민석 안주집사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방패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도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경배하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오니 우리를 발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게 하시고 예배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가데스바냐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앙하여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처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나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지켜 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제자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영적인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성도님들을 믿음을 지키시고 주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날마다 나홀로 예배를 통하여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위기시대에 영적으로 살아남는 성도가 되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후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대대로 여호와의 말씀 안에 거하고 이 언약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후대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땅 크신 캄보디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캄보디아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길 소원하는 예비된 주의 종들을 불러주시고 이를 위해 여호와로부터 지혜를 얻고 마음에 감동되어 그 일을 하려는 자원과 길이 넉넉하여 마음이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는 소큰 목사님과 썸남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복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며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곳이 미스바가 되게 하시고 아라고나 타작마당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단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인생의 문제와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 찬양 중에 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닫힌 마음과 담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언택트 교회와 흩어진 렘넌트,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선하게 따라 부수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여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까지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느 것 하나 나의 것이 없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욕심과 이생의 자랑과 이런 것들에 취해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 주님 바라보고, 이 땅에 살지만 주님 의지하고, 이 땅에 살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주님께 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예배에 더 집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떨어져 나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불신자들 때문에, 믿음 없는 자들 때문에 우리까지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 길로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나쁜 짓 하고, 돈 때문에 쏘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돈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는 물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의 물질을 넘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손길들이 되게 하시고, 응답의 역사가 있는 은혜의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여러분과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 17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때 우리는 성례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유아세례, 세례 입교 대상자들은 꼭 확인하셔서 이 목사에게 신청을 하셔야 유아세례 또는 입교 세례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아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번에 우리 태어난 아이들이 있죠. 유아세례를 꼭 받으시기를 바라고, 어릴 때 유아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입교를 함으로 다시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으로 세례를,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지금 많은 분들이 수요 예배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참석 안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 엉덩이를 들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걸어서 아니면 차를 운전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리기를. 여러분 천국 가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제일 잘한 것은요, 예배드린 일입니다. 천국 가보시라니까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요, 제일 가치 있는 것은 내가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린 일이 제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 홀로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 나 홀로 예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동안 어설프게 알았던 것들을 완전하게 좀 이해하고 또 이렇게 중심을 바로 잡아주는 메시지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아주 예민한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지내왔지만 우리가 분명히 선을 긋고 알아야 될 내용들이 나홀로 예배 때 전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아시고 나홀로 치유 예배,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예배 메시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교회 성도님들과 은택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담임 목사가 제공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와 함께 가는 성도가 되죠. 우리 교회가 나쁜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바른 복음, 성경 중심적인 복음을 전하는 교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교회와 함께 가야 되고, 성경 읽기, 여러분 절대로 가벼운 거 아닙니다. 이것이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사이 되면요, 여러분은 완전히 변해있게 됩니다. 성경 읽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숙제하듯 하자. 여러분 학교 다니는데 숙제 반드시 하고 가야 되죠. 역시요, 숙제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 잘합니다. 그래서 숙제 못하는 아이들은 공부 못합니다. 성경 읽기도 숙제고 예배도 숙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내가 안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해야 되는구나 생각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디사이버 바이브스쿨 후원이사,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어제도 한 분이 목사님 내가 뒤늦게 후원이사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어제가 아니고 아래인가요? 그렇게 문자를 보내시고 입금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분들이 생활이 넉넉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막 경제가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풍성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캄보디아 선교를 가슴에 품고 또 뭐 나홀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 읽기를 하는 목사의 어떤 선교 방향을 이해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이번 5월 달에 제가 캄보디아 가게 되는데 신학교 입학식도 하고 또 제가 모시고 하는 교수님이 옥중서신을 강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뭐 아마 창세기 저는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이거 준비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수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때 여러분 닫힌 마음 또 닫힌 입 열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입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속에 있는 것, 생각 다 내려놓고 내 생각마저도 주님을 향하여, 내 입술마저도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다 내려놓고 내 마음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노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찬송가 2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로 빛나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 주 예수 얼굴 영광이에 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관 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여 늘 찬송드리네.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거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아멘.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안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 영죽을 나를 살리려. 영죽을 나를 살리 그 영광 떠나서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을.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아멘.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이르라.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아멘. 내 기쁨 넘치. 나 이제 생명 있음을. 나 이제 생명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아멘.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하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내 기쁨 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하로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 사람은요 조금 부자로 살다가 아, 가난해져도요 비참하다더라고요. 조금 여유 있게 살다가 이제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그 비참함의 정도가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 정도 아니잖아요. 빛나고 높은 보좌에 계신 그분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의 자리에 계셨던 그분이었습니다. 천사들이 합하여 그분을 찬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영 죽을 우리를 살리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비밀이고요. 이것은 왜 비밀이냐? 하나님이 알려주는 자들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0.001%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뭐 여유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가치와 이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강박함입니다. 이게 우리의 무지함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직까지 덜 깨어났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상하게 이 빛나고 높은 보좌와 이 찬송 27장을 부르면요, 저 어느 한 구절에서 탁 눈물이 나요. 뭐 늘 그 한 구절에서만 눈물 나는 게 아니고 1절과 4절을 부르는 가운데 뭐 그때 내 영적인 상태가 그런지 내 감정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날까요?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강박한지,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죄 많은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남을 잘 속이는 인간인지 알잖아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뭐 속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감사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는 돈도 없는데요, 나는 건강도 없는데 이러면 찬양 못합니다. 그걸 넘어서 찬양해야 돼요. 나는 돈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나의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몸이 아프지만 이 아픈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믿음임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찬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남의 편이라도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편 아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편만 들면요, 망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편 안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산 거예요. 왜 여자분들이 아멘 안 합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을. 남편이 여러분 편만 들면요, 여러분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편을 안 들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배우자로 붙여주신 거예요. 그 기본적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등을 밀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 등을 잡고 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등을 이렇게 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옆에서 손으로 함께 가자고 이렇게 미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낙심하는 자리에 앉아있지 아니하고 불신앙하는 자리에 앉아있지 아니하고 일어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니 주여, 내가 힘을 내고 이 광야길을 주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으로 예배하며 우리는 또한 기도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제자교회 성도들과 은택도교회 성도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찬양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가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와여,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허감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시고 저주와 재앙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등 뒤에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아멘.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산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산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이 간단한 것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불신앙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세요. 우리가 불신앙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잠깐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짧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십자가 바라보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되든 안 되든 여러분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 여러분 누구 의지하겠습니까? 남편도 남의 편인데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의지했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막 발생할 때도요. 저는 주님 의지했던 것 같아요. 뭐 성격이 좋든 나쁘든 뭐 제가 성격 나쁘다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왜냐하면 저 성격이 너무 좋은데 안 좋다니까 여러분이 기분 나쁜가 봐요. 그렇겠지만 어찌됐든 간에요. 성격 좋은 사람 주님 안 바라보면 망하는 거예요. 성격 나쁜 사람 회개하고 주님 바라본다면 그게 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졌다는 게 뭡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 바라보는 것이 복음 가진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복음, 그 귀한 복음, 그 가치 있는 복음, 그 절대적인 복음, 이 비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 힘든 일 우리 앞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어려운 일 우리 앞에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인생길 멀고 험할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성경 읽는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뭐만 주었어요? 성읍과 목초지만 주었어요. 내가 딱 볼 때는요. 성읍도 필요 없고 목초지도 필요 없어요. 땅을 줘야 돼. 땅을 주면 그 땅에 성읍도 있고 목초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땅은 안 주고 성읍과 그들이 살 수 있는 성읍과 목초지만 주었을까? 하, 참 레위 지파한테 불쌍했다. 그런 생각 들더라니까요. 세상적 눈으로 본다면요. 왜 불쌍했겠어요? 다른 11지파, 12지파가 제사 안 지내면 그들은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 안 지내면 그들이 십일조를 안 가져오면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쌍했다? 안 불쌍했다? 참 불쌍했다. 성읍이 있으면 뭐하노? 목초지 있으면 뭐하노? 안 갖다 주는데? 안 바치는 나라 앞에? 소용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요. 인간적으로는 참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의 재산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믿고 살아야 돼요? 뭐 성읍이 있으면 뭐하냐? 목초지 있으면 뭐하냐? 백성들이 십일조 안 바치고 양, 소 안 가져오면 저 목초지도 소용없고 재물 안 바치면 내가 일용할 양식도 없는데 이걸 바라보고 살 겁니까? 아니면 여호와는 나의 재산이다.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이거 믿고 살 거예요. 그거 믿고 살아야 돼요. 전에 한번 설교 들어보는 우리 이 목사는 죽으나 사나 목사하고 산다고 말하더라고요. 나는요 안 갖다 주면 목사 안 합니다. 왜? 그러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자식들이 있고 가정이 있는데 그러면 죽을 수가 없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말이냐면 불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불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지금까지도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딱 있으니까요. 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뭐 이렇게 이 목회자들을 볼 때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좋은 시대는 내 시대로 끝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목사가 목회하는 시대나 시승 전우사가 목회하는 시대는 진짜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진짜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좀 불쌍하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내 입장에서는. 그거 인간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바라봐야 소망이 생기고 그걸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은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언제나 두 가지예요. 인본주의적인 것, 믿음적인 것. 언제나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인간은 언제나 인본주의적인 것을 먼저 기억하고 먼저 생각하고 먼저 마음에 새겨버려요. 그래서 계속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믿음 중심적인 걸 바라보고 거기다 소망을 걸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인본주의인 자기 생각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했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주님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럼 그동안 뭐 화대 안 내고 신경질도 안 내느냐 다 버렸어요. 다 버렸지만 그래도 주님 바라봤어요. 그래도 주님 의지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울 때 모세를 통해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셨다. 이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요단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 한번 보세요. 이거.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했나 한번 보시라고. 뻔합니다. 이 후세들도 뻔해요. 여러분 고쳐지겠어요? 안 고쳐지겠어요? 인간은 안 고쳐져요. 나도 여러분을 고칠 생각 1%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여러분을 고치겠어요? 못 고칩니다. 못 고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만 있으면 돼. 말씀 안에만 있으면 돼. 그러면 그게 축복이에요. 그 여러분 어떻게 고치겠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못 고칩니다. 제가요,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요, 훨씬 더 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요구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해라. 내일 되면 또 여호수아 19장 읽을 거 아닙니까? 참 성경은요, 놀랍고 놀라워요. 왜 놀랍고 놀라느냐 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다 분배하잖아요.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땅 분배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겠어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지도자는 이래야 되는구나. 자기가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잖아요. 지도자인데. 그런데 다 죽어요.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차지해요. 그럼 나는 여러분에게 복 엄청 빕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복 엄청 빕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을 엄청 눈 뜨자마자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와 우리 캄보디아 신학교 후원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눈 뜨자마자 기도합니다. 중간중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할 것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뭡니까? 거기서도 응답이 또 오기 때문에 또 역사가 또 일어나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 염려하지 말아야 말아요. 그 복잡하게 머리,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죠? 제발 좀 머리를 좀 비우세요. 더 채우지 말고 좀 비우시라고. 이 무거운 머리를 가지고 또 막 돌리니까 머리가 더 무거운 거예요. 이제 그만 돌리고, 그죠? 하나님 바라보고 성경 말씀 따라가면 걸어도 족하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늘 다시 한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소영이 마이크 조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용.
곳에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다시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른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런 말을 합니다. 뭐 유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별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말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볼 때 그럴 수도 있겠고요. 또 뭐 제가 뭐 그렇게 막 어디 가서 뭐 없는 척, 짠 척 이렇게 하질 않거든요. 그런 여러분 교회를 두 개 개척하면서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교회를 두 개 개척하면서 힘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교회를 두 개 개척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가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밑바닥에서 여러분 듣기 싫은 이야기하면 제가 마산에서 평촌 와가지고 개척할 때요.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는 날 걸어서 다녔어요. 왜 걸어 다녔냐? 400원 마을버스값 아끼기 위해서 늘 걸어서 다녔어요. 그때 마을버스가 400원 저는 아직도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요즘 얼마 하죠? 한 1000원씩 합니까? 1200원 합니까? 그때는 400원 했어요. 그 400원 아끼기 위해서요. 쫙 관악타운에서 이 교회까지요. 늘 그때 하필 또 제가 겨울에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늘 걸어 다녔어요. 그거 아끼기 위해서. 왜? 아무것도 없잖아요. 개척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늘 그러다 다녔어요. 근데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도 괜찮았어요. 왜? 그러다 다니면서 늘 기도했으니까. 그러다 다니면서 늘 이렇게 주님 바라봤으니까. 뭐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요즘은요,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기도가 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워도 괜찮고요. 조금 여유 있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자꾸 여러분의 체질이 염려 체질이야. 여러분의 체질이 걱정 체질이에요. 이번 한 주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자! 라는 뜻을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다 같이 일어나자 찬양하자. 일어나자 찬양합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허망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아주 어려우신 분들 주시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위로하심이 오늘 찬양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